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막 부팅이 새로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강사님은 서울에서 35년간 교직에 계셨고요. 저서가 뭐 여러 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이런 쪽으로는 대통령상도 수상하셨고요. 서울시 교육 정책 자문관, 정책위원 이런 것들을 지내시고 유튜브에 동영상이 4,800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극기구 수업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두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가 네 번째인가? 그런데, 마이크 없으면 안 돼요. 마이크를 이번에 좀 투자를 하셔서, 그래도 힘든데, 이 마이크 성능 엄청 좋은데요? 이왕에 투자하는 거, 좋은 거로 투자하세요. 응? 뭐? 비싸다고? 마이크 사주는 학교도 있어요, 요즘 온라인 학교 방송 녹화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자리도 불편하네. 그죠? 그래서 원래 제가 집이 올림픽공원이 옆이어가지고요. 오는데 2시간 걸렸다는 거. 가는데 또 2시간 걸려요. 혹시 분당사는 선생님 계신가요? 그쪽 가는데 좀 태워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멀어. 태워주시면 제가 공진단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요즘 약초 배우러 다니는 퇴임하고, 재작년 8월에 좀 퇴임하고, 은퇴하고, 요즘에 약초를 배우러 다니는 우리 사부님이 진짜 상상을 잘 봐요. 공진단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종전의 스타일로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종전의 스타일로 강의하시면 못 견뎌요. 이 마이크 쓰고. 어떻게든 애들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가셔야만 애들도 살고, 애들 입장에선 뭐가 답답하냐. 입이 안 보이잖아. 입이 안 보인다는 거는 의사소통에서 상당한 장애를 갖다 줍니다. 그 지금 애들도 선생님 말을 라디오 듣듯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표정이 입으로 다 나오고, 요즘 중대본에서 발표할 때 보면 옆에 수화하는 분들이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당장 3학년들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든 뭔가 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든 시켜먹는 방법을 오늘 제가 전달하러 온 거예요. 시켜먹는 방법, 날로 먹는 방법. 교사는 날로 먹어, 그냥. 지금 선생님들 갖고 계신 이게 바로 날로 먹는 비기입니다. 그림 사진 있죠? 이게 제가 하얀 걸로 복사를 해서 그런 거지. 이게 원래 지금 원본이 그런 종이에요. 94년도, 94년도에 제가 원래 사립 고등학교에 있다가 94년도에 이제 국립중학교로 왔는데 여중으로 갔어. 근데 여중에 희한한 애가 하나 있어요. 애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 손 하나도 깜짝 안 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도 신기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선생님, 암개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담임이 쿨하게 한마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 알아들으시죠?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아이
시간에 연습장에 펼쳐져 있는데 아이가 만화를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노는 연구를 한다고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만화를 그려줘 볼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을 그려왔어요. 이게 597등의 작품.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화이트를 지우고 애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날 제 인생이, 제 교직의 인생이 전환점이 왔어요. 애들이 그전에는 고등학교에 있다 중학교로 가면 정말 죽음이나 마찬가지. 수업 방법에 대해서 도통 알지 못하니까. 별짓 다 해도 안 들어. 그런데 이걸 나눠주니까 애들이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행평가를 바꿔버렸어요. 네. 깐지 빽빽이 집어쳐라. 니네들이 표현해봐라. 그 다음부터. 그래. 이거 만화 그리잖아. 만화를 그리고 네. 어떤 애도 이렇게 그리고 뒷면 보실까요? 그 지금 프린트 뒷면. 추천서.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추천서, 이런 추천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 외지 말고 표현해봐라. 니네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표현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미대를 가는데 선생님, 저 추천서 써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영어 선생님한테. 그 미술 선생님한테 써달래야지. 그랬더니 미술 선생님은 자기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 오로지 영어 선생님만 칭찬했다는 거야. 근데 저는 애들 수행평가 잘한 거 이렇게 다 보관해놓고 찍어서 카페에 올려놓고 이랬거든. 그러면 내가 네 추천서 못 써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1학기부터 수행평가한 걸 쫙 정리해서 추천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첫 시간에 제가 첫 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 자리예요. 자, 얘들아. 이제 미래 교육 시대에 얻어 듣고 그거 외는 시대는 지났다. 니네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시대다. 이거 봐라. 이거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러분들 추천서 다 써준다. 3학년 학생들 추천서 특히 특성화고 간 애들 추천서 선생님이 다 써줄 수 있다. 왜? 선생님이 슈퍼맨이냐?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학생을 추천해 주냐? 가만히 잘 봐. 선생님이 어떤 내용으로 채웠니? 다 여러분들이 수행평가한 거지? 수행평가 네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럼 선생님이 1학기 중간고생 이렇게 하고 기말고생 이렇게 하고 했다. 그럼 마지막에 추천사는 진짜 정작 맨 마지막 한 문장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보시고요. 학생의 시작. 네. 바로 이 작품이 결국 결정적인데 교과서 단원이 남녀평등이었어요. 이때는 남자가 집안일 하는 개념 자체가 희박할 때입니다. 근데 애가 단원의 주제를 한 방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남자가 애 없고 청소기만 있는데 애가 보채니까 얼굴이 쩔어 있어요. 이렇게 추천서를 수원대 미대 7명 뽑을 때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했습니다. 추천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외지 말고 표현해라. 자, 이게 왜 영어 숙제일까요? 뒤에 계신 분 좀 불리한데? 네. 이게 미술 숙제가 아닙니다. 이게. 영어 숙제예요? 왜 영어 숙제? 안 보이시는가? 아니,
제가 상품 막 좀 상품 준비해왔는데 제가 쓴 책 교사 119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수업 얘기 아니라 생활지도 이야기입니다. 사진 시리즈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네네. 네. 그리고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거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공진단. 여기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갖다 드려요. 맞추시면 나와서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 펭수. 펭수. 그다음에 타이머. 주방에서 쓰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히 ADHD 애들은요 시간 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활동에 시간 제한을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건 10분이다 8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AI 그 ADHD 아이들과 생활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요거는 미니 빗자루인데 요게 어느 여 선생님 바이들한테 모든 책상에 이렇게 걸려있어. 애들 학번 이름하고. 뭐에 쓰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술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각자 자기 책상 밑쯤 책임져라는 거예요. 끄끄하는 청소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혁신이다. 이게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 타이머도 주방 타이머 예쁘죠? 이것도 다이소에 대한 애증이 사실은 엇갈리지. 일본 자본이라고 해서 밉기도 한데 예쁜 이렇게 귀여운 상품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학습 부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뭔지 아세요? 학습 부진 애들이 학교 와서 아침에 시간표 보고 최신 정보예요. 애들이 무기력해서 자는 게 아니더라. 골라서 잔다는 거야. 아침에 와서 시간표 다 보고 1, 3, 7이다. 그 시간 잔다는 거야. 그럼 컨디션 조절해. 다른 시간에 놀다가 그 시간 피곤한 거 자. 선생님들 요즘 애들 무기력해서 걱정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내 시간에 자는 걸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 하반 수업을 할 때 그런 거야. 제가 하반 애들 수업 전문이거든요. 하반 애들 수업, 야 수업 시간에 그게 어떤 수업에 자냐 물었죠 제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지읒 이랬어요. 어떤 수업에 탔나? 지읒. 네, 또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이거 드릴게요. 어떤 수업? 저 다들 나왔는데 조금만 가. 지읒. 책 가져가셔도 되고, 뭐든지 가져가시면 돼요. 네? 와 정말 창의적이시다. 다 정답은 아니지만 나와서 가져가세요. 굉장히 창의적이시네. 오, 가져가세요. 진짜 네. 지루하고 재미없고 참을 수 없어. 오, 거기는 더 창의적이네. 오, 지루하고 뭐 그다음에 재미없고. 참을 수 없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모아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네. 아까 뒤에 남자님 답변하신 분 와서 골라가세요. 네. 책을 가져가셔도 되고 공진단 가져가셔도 되고 참고로 책보다 공진단이 더 비쌉니다. 책은 구할 수 있어도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나.
이제 지금 성과를 아직 안 나왔는데 평소에 말이 정말 없는 여학생이 170이 넘는 여자들 저처럼 말라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진지충 이렇더라고요. 진지충. 얘네들이 요즘 애들은 재미를 먹고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진지한 수업을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품들을 준비한 거예요. 재미있는 척 해하려고. 재미있는 척 하려고? 이런 거 샀어. 이런 거 어디 가면 팔까요? 가이소 말고. 맞추시면 드릴게. 다섯 글자예요. 무슨 점이야, 점. 정. 나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자, 사연도 버리고야 되니까 놀러 가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1호선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별로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재미를 추구하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거지. 근데 진지하면 부러져요. 그 서울에서 옛날 교육평가 C등급 받아가지고 1년 연수받은 분들 연수원 연수받았거든요. 제가 강의를 2년 갔어요. 그분들의 공통점 너무 모호해? 너무 진지해. 애들은 오른쪽이 이래야 한다는 그 강박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못 견디니까 시드고 확정버리는 거야. 그래서 좀 가벼워. 가벼우로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 내 속은 가벼워요. 이렇게 이런 안경 쓰고 애들 깨울 때도 가서 찝쩍거리지 않아. 이렇게 뒤에다 대고 귀에 들리시나요? 이걸 자녀의 귀에다 대고 이걸 이렇게 대고 내가 이렇게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이 여자의 그 이제 근데도 깨웠다가 왜 만지세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터치 남자 선생님들은 이런 아 근데 보통령이야. 애들이 눈 뜨기 전에 웃기 시작해요. 아 대단해. 이런 것들 이건 근데 상품으로 못 드려요. 절품이 됐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음성 변조기. 또 제 목소리가 좀 톤이 일정하죠. 음성 변조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저를 억세게 쳐다보면 이러고 쳐다봐요. 이게 무슨 표정인지 아세요? 애쓴다. 나이는 머리는 허해가지고 우리 웃기느라고 애쓴다 그러면서 친근하게 봐. 그래서 사람을 친근하게 보니까 애들이 저하고 전의를 상실하는 거야. 긴장을 안 해 애들이. 내일 이제 내일 모레 3학년 애들 옵니다. 우리의 고민들이 그래요. 첫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냐. 어떤 분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냐. 첫날 긴장하면 애들도 긴장 더 하잖아요. 첫날 아 저는 지금 여름이 와서 근데 첫날 저는 하초코를 꼭 애들한테 대접했어요. 3월 2일날 하초코. 저는 담임용품에 그 커피포트가 두 개 있어. 그래서 첫날 오면 아, 그날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은 애들이 좀 긴장합니다. 잘 모르니까. 하루 지나면 다 알아보고. 속을 통해서 그 선생님, 아니 그 선생님도 잘 만났다. 그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소문 다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애들은 스스로 지나.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은 그냥
멍석만 깔아줘. 어떤 식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행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영어냐? 그랬더니, 에이, 선생님, 영어 단어 하나 숨어 있잖아요. 아니, 영어 단어? 뭐가 숨어 있어? 공룡과 관련된 단어. 여기 E 보이시나요? X, T, I, N, C, T, I, O, N. 멸종이라는 단어. Extinction. 근데 이게 이 당시 수행 5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싫어하냐? 5점에 미친? 미쳤네. 5점이고 5점이. 그럼 이걸 지금 아이들의 마음을 그 뒷배경을 이해해야 돼. 왜 5점짜리 수행 이게 미쳤나요? 미술 선생님 혹시 계실까? 이거 미술 선생님 이거 미술 수행으로 하면 몇 점까지 줄 수 있을까? 15점 정도. 그러니까 15점 정도 되는데 5점 딸랑 5점에 이렇게 길을 썼어. 왜 썼을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무기력한 애들 없어.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것이 내 시간을 잠을 선택했구나. 그런 애들이 왜 그러냐.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 아이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뭐가 무기력했다? 제 수업이 무기력했던 겁니다. 이 아이에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할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한 거죠. 그 오늘 뭐 얘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특징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그렇고.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1시간 52분이 걸리는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의향이다 그렇게 차보면 30분이거든요. 그 집 강사입니다. 근데 그 지금 강의를 거의 안 다닙니다. 공동 강사인데 선생님도 강의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제가 강의 원고 다 드리고 강사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명암에 여기 명암에 그 돌봄 치유교실 KET21 있죠? 선생님,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담임 선생님들은 꼭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학교 폭력, 생활지도, 학급 운영자 정보, 이렇게 상세하게 다 하십니다. 검색만 잘 하시면 돼요. 가령, 도난사고가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도난 이렇게 걱정하시고 검색하시면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단단한 장치들이 평생 제가 35년 동안의 교직의 노하우를 거기서 단단하게 이렇게 하면 도난사고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 지각. 나는 애들 사람이 좀 물렁물렁해서 지각이 자체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지각으로 검색해 보시면 지각 괴담 5편이 나와요. 지각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애들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로 하면 잔소리가 돼. 그런데 자료 뽑아서 활용하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4시 반까지 끝낼 겁니다. 왜냐? 애들 보고 온라인 교육하라면 우리만 오프라인 교육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단톡방 열어서 오프라인 기록은 거기서 좀 생활지도 이야기 선생님 그 프린트 그렇게 학교 폭 그 인성송 있죠? 학교 폭력 예방 퀴즈
또 하나는 학교폭력 예방 퀴즈는 요거 2020 여기는 그 주소에 가시면 영상까지 제가 다 올려놨어요. 담임선생님께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생활지도부가 이거 교육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 여기 가시면 제가 강의 영상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미리 보시고 애들한테 이 늦어도 다음 주 그 개학 후 일주일 이내에 전을 하면 돼요. 일주일 이내에 해설 보시고 애들 나눠주고 요거를 강의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학급 상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없고 자 1번 보실까요?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는 언제 삭제됩니까? 네? 네, 근데 절반의 아이들이 아직도 이걸 몰라요. 평생 이것이 기록, 자기 생활기록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문제를. 이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단톡, 선생님들께서 이 단톡방, 학교 단톡방 있나요? 선생님들? 없으세요? 있어요. 제가 온라인 연수를 계속 하는데 오늘 만나는 것보다 사실은 그 톡방을 통해서 아, 좀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 계신가요? 저의 메시지를 매일 받으시는 분. 응? 부장님? 국어방? 국어방 내가 제가 나왔는데 부장님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앞으로 바로 그때그때 정보를 안내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공장마송 인성교육송 초성기지 1번 이거 제가 아까 신부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연수 휴직 해본 선생님 계세요? 자율연수 휴직 아직 안 하셨구나. 이게 이제 무급휴직 제도고요. 자율연수 휴직은 실은 제가 엄청 교육감님들 졸라가지고 만든 제도예요. 그 요즘에 선생님들이 휴직을 좀 하고 싶은데 간병 휴직을 하고 외국 갔다 오면 감사에 걸린대. 육아 휴직을 하고 갔다 와도 육아 휴직 때도 외국을 나오면 걸린대. 감사에 치사하게. 그래서 아 지금 선생님들 힘든데 아무 조건 없이 쉴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자율연수 휴직입니다. 제가 그걸 365일, 입법발의 365일 만에 통과가 됐어요. 1월 달에. 제가 재빨리 아내를 설득해서 아내한테 보험금에 들은 거 2천만 원짜리 깼어. 여보, 이거 가지고 좀 살아봐. 나 좀 쉬자. 아, 그리고 그 3월부터 쉬는데 5월 달에 대학동시장들하고 홍콩을 갔어요. 마카오. 와, 봄에 홍콩, 진짜 홍콩 갑니다. 이 맛이 달라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노는 거하고 봄가을에 노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정말 잘 놀았어요. 근데 실컷 놀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한 게 10월달쯤 동유럽 갔다 오고 가을에 동유럽을 갔다 왔어요. 미친다 진짜.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근데 제가 저기 올림픽공원에 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데 새벽에 조깅을 해야 되니까 한 바퀴 돌아. 근데 조깅하면서 노는 연구를 하려고 평생 동안 쌓아온 생활지도의 노하우를 노래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다 제가 작사한 거예요. 네. 우리 보실까요? 이제 상품 다 드려야 돼. 1번 자전거 노래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 지각 조퇴는 평생 갑니다.
무엇이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픈 것도 합니다. 동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그 밑에 주소에 가면 용인 문정중학교 이선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노래, 그분이 노래 엄청 잘하셔요. 불러주신 노래 틀어주고 애들 같이. 그러니까 무단지각하는 애들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는 필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보면 알죠? 선생님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배 아파요. 보건 선생님들 단톡방에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은? 그 방은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 우린 몰라. 꾀병이에요. 근데 그 꾀병이 무슨 병이야? 마음의 병이다. 기쁘면 좋다 하고 싶겠어요? 기쁘면 보건실에 가고 싶겠냐? 교실 안 되는 게 슬퍼.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 대서 나가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무단 시간, 무단 좋게, 무단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면 엄마,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선생님,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솔직하면 더 좋지만. 오케이. 자전거. 노래 부르시고 상품 골라가실 분? 상품이 마음으로. 아, 이 마이크가 하나라서 빌려드릴 수가 없는데. 2번. 이건 학부모총회 때 제가 학부모님들 때 말씀드리는 노래예요. 말 됐고 아니에요. 무엇일 뿐이죠? 의견일 뿐이죠.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명 말이에요. 아무튼 감사하죠. 특히 여학생들에게 이거 강조합니다.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고요. 여자애들은 뭐로 싸워요? 뒷담으로 싸워요. 왜 뒷담으로 싸우냐? 가만히 지켜보니까 앞에서 말을 못해. 그 얌전하다는 여자애들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애들이 발색을 못해. 따박따박 따져라. 좀 우리 반 애들이, 여학생들이 특히 앞에서 저한테 날선 소리 하는 거 굉장히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좋아. 고마워. 앞에서 말하면 제안이지. 자, 3번부터 12번까지 제가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2번까지 다 푸신 분은 나와서 선착순으로 상품을 골라가세요. 영웅이? 호중이 노래나 영웅이 노래. 이 답을 도저히 모르겠다 싶은 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6번 답 나와요? 톰, 오케이. 남이 버린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 톰이지. 7번 어렵겠다. 낯선 행동의 목적? 알고 보니 원인이 어디 있다? 예, 우물감입니다. 애들이 낯선 행동 하는데 알고 보니 다 우울감이더라. 8번 좀 어렵죠?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몇 년 되면 돼요? 네? 3년 정답. 수학 선생님이 3년이면 어떤 일도 하루 0.1% 잡아도 3년이면 100%가 달성됩니다. 이게, 얘가, 요, 저는 이 노래 매일 아침 불러요.
아침마다 조깅하면서 하루 1% 목표해도 석 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뭐뭐도 만점. 네, 저는 체력, 내 체력도 만점. 이렇게 조깅하면서 3년 뒤에 제가 체질 개선 완전 하려고. 선생님들 어떤 목표를 해보시죠? 거기서 목표 설정해 보세요. 9번도 좀 어려울까요? 미혼 선생님들은 모르실 수 있지. 억, 네, 3억 대 1이죠. 10번은 좀 철학적이죠. 네, 다 정답입니다. 가시죠. 그러니까 친한 애들 알고 보면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굳었어. 그래서 가시가 되더라고요. 네. 좀 시적이죠, 이거. 이 이야기가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에 전부 다 이 이야기야. 까칠한 아이들 알고 보니 마음속에 큰 상처 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은 가장 사랑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사랑을 갈고 한다. 그쵸? 어떻게 저렇게 그냥 꼭 테니스를 골라 할까? 그런 애들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애들이더라고요. 12번, 네, 뭐, 마음. 네, 자, 다 하신 선생님 나와서 노래. 네. 저 보여주시고, 쿵쿵 골라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품 여덟. 지렁이 맞죠? 지렁이. 네, 그럼 제가 볼게요. 네. 6분 남았습니다.
네, 약속했던 시간 5분이 지나서 네. 네. 정답 모르는 거 없으시죠? 다 아시죠? 네. 상품이 좀 현찬인가 보다. 학부모총회 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드린 퀴즈입니다. 코모가 무엇인가요? 코모가 다 아시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요새는 이제 그러다가 요즘 공연 노래방에 이름을 바꿨죠. 코모. 배그는 뭐? 잘 아시네. 비판은 뭐지? 디스코 판단. 만점을, 만점에 다가가는. 근데, 제가, 이 위센터에서 학교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들 교육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저 답을 몰라요. 코너가 뭔지 몰라. 배그도 몰라. 그분들의 공통점. 그게 뭐예요, 그게? 자식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제가 노래를, 요거 제 부장님 그 파워포인트 좀 보내드리세요. 이거 제가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이거 마음에 드시면 잘 연습하셔서 자기 학교에서 강의하면 강사를 못 받는데 다른 학교 가면 강사를 받아. 여기 요게도 자료가 자기소개 자료가 있어요. 요걸 요만하게 조그맣게 잘라서 쓸 수 있게 그렇습니까? 저는 저거를 첫 시간에 받아요. 수요일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수요일은 수업 안 하나? 수업 첫 시간에 애들한테 나눠주고 저걸 다 받아요. 그러면 애들이 애들은 간식에 신경 쓰지만 사실 8번 좋아하는 노래 저는 그 반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을 받아서 저 위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죠. 예, 유튜브 요즘 활용하시면 이제 재생 목록이 눈에 들어올 텐데 선생님들이 굳이 하지 마시고 얘네들 그 요즘 장래 희망 속에 들어온 직업 하나 아시나요? 무슨 직업? 유튜버. 예. 밤마다 유튜버가 꿈꾸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수업시간에 뭐 할까요? 주무시죠? 밤에 많이 힘드셔서. 걔네들한테 재생 목록 만들어라. 그러면 그 녀석은 그 재미에요.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자. 그걸 활용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저게 이제 자동학습 전편인데 앞에 이렇게 적어내라 그래가지고 항상 애들에게 출석을 부를 때 애들의 장래 희망과 취미를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왜 그걸 왜 그러냐면 꿈 없는 애들이 자꾸 시비 걸거든요. 꿈 없는 애들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자꾸 자긍심을 주느라고 저렇게 항상 출석 부를 때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요거 정답. 끼워주고 모모해주면. ADHD 얘기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ADHD가 한 반에 두세 명인 거 아시죠? 근데 어떤 애가 ADHD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죠.
3월 지금 이번 주나 다 계약하자마자 그 주에 수업하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얘들아, 그 평판이 나기 전에 하면 애들도 뭐 저 사람이 아무 얘기하는구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한 반에 평균적으로 두세 명의 ADHD가 있단다. 네, 이 ADHD 아이들은 그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으면 1년 동안 학교를 온 건지 시장판에 나앉은 건지 알 도리가 없단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받은 노래인데, 봐봐, ADHD 아이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다. 애가 좀 긴급성입니다. 애가 좀 어려움.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그리 된 걸. 1절입니다. 예. 1절은 뭐가 포인트냐면요, ADHD 아이들은 친구로부터 거짓말장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 머릿속으로 생각나면 입 밖에 나와 있어요. 자기 말이 애들도 환장하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입 밖으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했는지 아닌지 기억을 못합니다. 바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으면, 아, 얘가 참 성질이 빠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2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이거 애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ADHD 애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엄청나게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상, 저 새끼는 저것만 해,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게 특징이고, 그것을 잘하도록 주변에서 격려해 주는 게 포인트다.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애는 레고 좋아하고, 어떤 애는 뭐 바레벨벨 다 좋아하는, 어떤 애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고3에 가르칠 때 걔는 하루 종일 나무칼을 깎아요. 그 나무칼을 얼마나 잘 깎냐? 제가 아까 부장님이 이 유튜브 영상이 몇 개라고 그랬나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4천. 와, 기억력 끝내주신다. 제가 올라갔어요. 상품 올라갔어요. 아니, 거기 상품 받으셨어요. 그래서 4,800개 중에 토탈 조회수가 100만이 안 돼. 돈이 안 돼, 그게.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그 아이 칼이에요. 나무 칼을 얼마나 잘 깎는지.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고 내버려둬요. 담임선생님들께서 학부모총회 올해는 없을 것 같죠. 학부모총회 하고 담임선생님들 다 나가자 빠지실 거야. 근데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야 학부모가 빨리 커밍아웃 하죠. 아이가, 학부모님들은 그냥 알지도 못하는 담임한테 무슨 얘기 했다가 그냥 편견만 갖게 될까봐 말을 못해요. 선생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우리 선생님 전문가네. 잘 만났다. 나도 커밍아웃 해야지. 얘 사실은 얘가 초등학교 5학년도 부장이 먹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편합니다. ADHD 아이들 케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하고 학부모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좀 우리 반에 그 ADHD 38등, 39명 중에 38등 했더니, 걔를 저런 식으로 케어해서, 제가 38등 했대, 내가. 지금 연대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우리들이 해낼 수 있어. 자, 마지막 3절, 내가 겪는 시작. 제가 규칙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끼워주기 싫지?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걔는
정상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를 한다. 끊임없이 진화를 해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1년 동안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안 되면 시장에 가서 하는 거야. 1년은 망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래 혼자 불러도 좋고 둘이 불러도 좋고 만약에 예. 자기 목소리 생 목소리 나오기 싫으면 음성 변조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